지금 받는 연봉의 8배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누구라도 솔깃하겠죠. 반대측 분야에서 우리보다 길게는 5년 정도 기술이 뒤처진 걸로 알려진 중국이 우리 인재 빼가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반도체 전문가인 김모 전 상무의 중국 업체 이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담당했던 김 씨가 회사와 약속한 이직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국 반도체 회사로 갔다는 겁니다. 이 중국 업체는 이전에도 SK하이닉스 출신의 반도체 생산 직원들을 대거 영입했던 곳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좀 뭐 시그널을 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국내 반도체 업계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이미 1,000명 넘는 전문 인력이 중국에 넘어간 걸로 추정합니다. 전문성과 경력이 뛰어나면 많게는 무려 8배나 많은 연봉을 제시하며 유혹한다는 겁니다. 한 50대 넘어가는데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있어봐야 한 2, 3년밖에 못 있는데 최대 3년이라고 보면 산술적으로 한 7, 8년 정도는 더 버는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 핵심 기술 인력의 이런 유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쉬쉬하며 은밀히 벌어지는 일인데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법인세 감면과 22조 원 넘는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등 현재 15% 정도인 반도체 자체 생산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보다 약 3에서 5년 정도 뒤처진 걸로 분석되는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더욱 인력 빼가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